얘기가 전에 그 천안에 지청장을 하셨고 이번에 국민의힘 천안을 후보로 이번에 22대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입니다. 이정만 위원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이정만. 이정만. 올라오신 김에 올라오신 김에 저 축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정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그 김욱태 의원님 이게 또 좋은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말 크게 대박나시고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김욱태 후배님이 워낙에 그 인간관계도 좋고 해서 아마 사업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4월 10일 날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인데요. 우리 서북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정만도 많이 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 지역에서 큰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축사하실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시간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축사해 주실 분을 제가 몇 분을 지금 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K투단 코리아의 우리 석태원 회장님 축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식사 중이시네. 또 내빈석이 한 번 좀 늦게 오셔서 내빈석이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코신 Q의 제 후임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상현 에코신 Q 대표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한 마디. 축사 한 마디. 우리 조 대표님 축사 한 마디. 후임을 잘 뽑아놨셨네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오늘 저 우리 김원재 대표님께서 좋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환경, 건강, 바이오, 다이어트 우리 지금 대표님 보니까 제가 한 달 만에 뵀는데 한 7kg 빠진 것 같아요. 효과는 확실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석태원 의원 많이 식사 중이시니까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 천안시의회 또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국민의힘 천안 불당동 시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장혁 의원님 앞으로 모셔서 저 축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좋아하는 아우님입니다. 앞으로 계속 천안시의 큰 일꾼이 되실 겁니다. 예, 저 이렇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불려나와가지고 오글오글거리면서 또 축사하기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 저기 김욱택 대표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활동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미 부자신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또 사업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또 다른 큰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 많이 버셔가지고 더 쓰실 거죠, 사회를 위해서? 네. 예, 저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옆에서 우리 김용택 대표이사님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올해 4월 10일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좀 하얀 옷 입으신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번 또 늦게 도착하신 우리 손님 한 번 내빈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국민의힘 또 천안 씨의 의회 의원이시고요. 얼굴이 굉장히 이쁘고 딱 얼굴 보면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유수희 천안 씨 의회 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 한번 선배 얼마나 잘 어울리죠? 예, 제가 막내 동생 같은 그런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의정 활동 하시고요. 천안 씨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유수희 의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좀 전에 발표했던 우리 장혁 의원님과 같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입성해서 일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이은미 사장님하고는 좀 친분이 좀 있어요. 너무너무 늘 항상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이렇게 예뻐를 해주셔서 제가 항상 든든하게 힘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하시는 사업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저도 어쨌든 많이 홍보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뽑아놓으셨으니까 의원들 열심히 활용하시라고 저희들 다닐 테니까 어쨌든 저희들 많이 잘 사용하셔가지고 천안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또 이제 늦게 오신 분이 또 있네요. 우리 강원식 사장님 이거 안 들어가버리네. 후연날 했더니. 아, 그래요? 밥 먹는 게 다 찍히고 있어. 아니, 학원 다녔어요. 이건 명함 하나 보네. 아우, 내빈 소개를 하려고 하면 없어지고. 동생, 동생. 네. 축하. 잠깐만, 동생 일로 와봐. 축하 한 말씀. 자, 여러분 앞에 한번 잠깐 좀 앞에 주목 좀 해주세요. 저 와이프가 아니고 제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고 대한 스포츠 댄스 연맹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유튜브에 보시면 가수 수빈하고 치면은 현재 가수 현역 가수입니다. 우리 가수 수빈이며 또 스포츠 댄스 연맹 국제 심판을 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국제 그 댄스 스포츠 대회에 항상 심사로 지금 출동을 하고 그럽니다. 제 밑에 친동생이고요. 천안시의 모든 행사, 천안시장님이 하는 어떤 송년회라든지 어떤 큰 행사에 항상 보컬로 이렇게 출연도 하고 또 행사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쪽에 또 이런 쪽에 그 댄스 스포츠 어르신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친동생입니다. 저는 김응택, 김응미 그렇습니다. 여기 쌍둥이 하고 있고요. 뚱뚱하신 분, 또 실리가 필요하신 분, 또 이렇게 그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50%로 제가 그 학원을 할인해서 해드리도록 강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친여동생입니다. 김응미 그래서 저기 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엄마가 너무 부풀려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원래 직업은 댄스 스포츠 원장이고요. 프로를 제가 예전에 프로 출신이고, 지금은 현재 심판으로, 국제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역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수빈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오빠가 하는 일이 또 너무 좋은 일이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저희 오빠한테 힘을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어느 분이시든지 나오셔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다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불러내기가 좀 곤란합니다. 맛있게 하시고 꼭 가실 때 여기 입구에서 기념품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